네, 자, 오늘 신 소장께서도 자동차 주인 기아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군요. 기아가 신차 출격에 따른 모멘텀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시작부터 공교롭게도 자동차 주 얘기를 엄청 했어요. 아, 이미 나왔네. 뭐, 예, 아니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뭐 이미 저야 이제 5월 말부터 5월 한 중순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께 꾸준히 그 기관 투자자들의 바뀐 시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숫자로 나오고 있어서 네. 개인은 팔고 연기금은 사고 뭐 그리고 또 이제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차원으로 봤는데 신 소장께서도 기아와 핵심 부품주들 갖고 나온 거 보니까 더 관심이 됩니다. 왜 이런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일단 그 기아 자동차 EV6 지금 평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소나타 그 이후에 현대자동차는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더 지금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인정하고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현대 그 소나타 라인부터 K5에게 디자인적 측면에서부터 뒤지고 있어서 소나타 판매량이 이게 뭐 비아냥되는 무슨 어떤 그 동물을 비유한 거 있는데 아 진짜요? 그거는 그냥 개인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러면은 판매량에서 승부 팩트 아니에요? 판매량은 판매량에서 소나타가 죽을 썼잖아요. 그래서 K5가 완전 이기고 그렇죠? 그랜저도 지금 사실 좀 너무 파격적인 디자인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고 EV6도 지금 이게 반도체 대란 때문에 뭐 밀려가지고 아이오닉 5 대신에 EV6를 산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말 아이오닉 5가 좋으면 기다렸다 사죠. 그렇죠. 이게 뭐. 근데 아이오닉 5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EV6를 신청할 거라는 거는 그거는 EV6가 나왔는데 좋게 보여서 신청한다는 것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아이오닉 5는 포니. 네. 포니의 향수를 그대로 따온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각이 져 있어요. 포니의 향수. 네, 맞죠. 포니의 그 외관을 그대로 따왔잖아요. 네. 각이 져 있고 네. EV6는 그냥 완전 미래형으로 나왔거든요. 네. 곡선이에요, 곡선. 근데 여기서 차별화가 된 게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공기의 저항과 관계돼 버렸기 때문에 전기자동차가 뭐 그 중요한 게 주행거리잖아요. 그래서 EV6는 이제 둥글둥글하게 생겨서 아무리 그 아이오닉 5에 비해서 공기 저항이 덜하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더 큰 걸 실어서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성능의 차이가 나버렸기 때문에 그 뭐 디자인의 호불호 그거를 넘어서는 일단 성능의 차이. 이것 때문에 EV6를 선택하는 거지? 네. 아니면 뭐 아이오닉 5가 오래 걸려서 EV6를 선택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기자동차, 첫 번째 전기자동차에서도 기아가 앞서가는 게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제가 늘 이제 자동차주 가지고 나오시는 전문가분들께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할 수준이지만 현대차와 기아 중에 뭐가 더 좋냐라고 종종 여쭤봐요. 네. 신 소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을 이미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까? 아, 기아가 요즘에 좀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형 이제 비켜. 네. 에? 아, 형 비켜. 형 이제 비켜요. 형 비켜. 아, 제가 이거 원래 좀 네.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네. 부품주를 설명하고 싶었는데 네. 이게 모바일이랑 달라서 그런지 네. 제가 그 폈더니 게임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아, EV6가 지금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네요. 아, 지금 화면 소장님 화면을 비춰 드릴까요? 아, 뭐 기아 자동차 공식 홈페이지인데 나가도 되나요? 어, 그렇죠. 예. 지금 예. 아, 이거요. 우와.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게 말고 모바일에서는 그 우와. 3D로 돌려서 볼 수가 있어서 아, 진짜요? 제가 어느 부위에 어느 부품이 우와. 뭘 얘기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게임이 실행돼 버려가지고 이거 EV6예요? 예, EV6에 이 아이템들을 모으는 게임이에요 지금 네 아. 개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빨간색은 제가 선택한 거고 아이템을 모으는 게 여기 들어가는 이제 예, 끝났네요. 피니쉬 됐는데 아이템을 못 모았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옵션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처음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선호하는 요소를 고르면 가장 좋은 모델을 추천해 주고요. 뭐 롱레인지 모델부터 GT라는 이제 최고급형 모델까지 있어요. 그거를 선택을 받으면 자기가 게임을 하면서 여기에 그
이런 아이템들을 모아보는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는데 네네. 일단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차가 이쁜 것 같고. 그러면 일단은 자 현대차와 기아 중 엄마 아빠 중에 일단 형과 동생 중에 동생이 요즘 더 낫다라는 결론이면 이 동생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을 또 보면 투자 네. 아이디어를 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지금 목소리 상태가 좋아서 네, 세게 못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처져 있는 게 아니라 네, 텐션을 오르죠. 높이면 기침이 나올 예, 약간 것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 뭐, 자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니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품 관련주 중에 처음에 이제 LS 전선을 보겠어요. 그 전기 자동차에는 두 개의 심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배터리, 하나는 원래 모터, 구동 모터. 이게 뭐냐면 배터리에서 전기 에너지를 구동 모터로 보내면 그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심장이 뛰게 되는 거죠. 심장이 뛴다. 네, 엔진이 심장이에요. 구동 모터가. 근데 그 엔진을 감고 있는 코일이 있어요. 근데 그 코일이 저기 그 권선이라고 해요. 권선. 네. 그 코일이 뭘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밑바닥에 있어요 지금. 네. 밑바닥에 있는 배터리에서 전기가 올라와서 구동 모터로 그 보내면 거기 코일 감겨 있는 코일 권선에서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는 작업을 시켜가지고 엔진 심장이 뛰게 돼서 아까처럼 이제 게임처럼 이제 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LS 전선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로는 LS 전선 아시아로 상장되어 있죠. 그래서 LS 전선이 EV6 구동 모터용 권선 단독 공급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여기서 지금 좋다. 최근에 뭐 가온 전선이나 이런 전선 회사들이 네. 국제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네. 전선 회사들이 좀 움직였잖아요. 대한 전선 상하가 가고. 근데 LS 전선은 상대적으로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LS 전선은 조금 더 이제 그 가온 전선이나 대한 전선보다는 지금 이 전기차용 구동 모터용 권선 쪽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상장사로는 LS를 본 LS 전선 아시아. LS 전선 아시아요. LS를 봐야 되는 LS를 봐야겠죠. LS를 봐야 되는 LS 거죠. LS 전선 아시아는 네. 네. 아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애고 네. LS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코일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LS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요. 네네. 코드 번호는 006260 LS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다음 네. 트루인을 또 보겠습니다. 트루인. 트루인은 그 EV6 스위치 부품 SLS 독점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얘네가 하고 있는 게 APS 엑셀레이트 페달 센서. 그리고 이거는 SLS는 스톱 램프 스위치. 네. 이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센서와 스위치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엑셀레이터 악셀을 밟던 브레이크 밟던 그거를 인지해 가지고 네. 램프에 등이 들어오게 해 주는. 네. 우리가 자동차 검사를 몇 년마다 받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 검사 받으러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막 공업사에서 하는 것만큼 자세히 하질 않아요. 그냥 줄만 엄청 길고 막상 시간 되면은 금방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검사에서도 항상 그 태클이 걸리는 게 있어요. 브레이크 등이나 뭐 이런 거 고장이면 거기서 갈고 가라고 해요. 그 앞에서 3천, 5천 원 받고 갈아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센서가 고장나거나 스위치가 고장나서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브레이크 등 자체가 전구가 고장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센서나 스위치가 고장나버리면 악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아도 램프나 그 램프가 안 들어와 버려요. 아. 그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와 버리면은 네.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뒷차가 네.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앞차에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니까 따라가다가 앞차를 박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SLS를 독점 공급한다. 그리고 SLS 말고도 APS, 악셀라이트 페달 스위치가 센서가 있다. 그래서 트루이는 센서 스위치 전문으로 하는 강소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EV6의 SLS 독점 공급을 맡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군요, 트루윈. 네, 계속할까요? 네, 근데 주가 측면에서도 매력이 있어요. 많이 올랐는데 네,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왜 고가가 한때 11%까지, 13%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좀 많이 밀려서 4%로 마무리를 해서 이 달린 윗꼬리가 좀 찝찝한데. 아, 네. 네. 길게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붙고 있잖아요. 네, 거래량이 일단 거래량이 들어와야지 예. 뭔가 변화가 생겨요. 뭔가.
그리고 지금 그 실적도 2019년도에 영업이익 마이너스였는데 2020년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지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요. 지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한번 거봤거든요. 네. 거기를 지금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시세가 시작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거는 주봉인가요? 월봉인가요? 예, 월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트루인 봤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의 네. 다리.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 게임 보여드렸는데 네. 저는 뭐 앞에 요소를 선택했더니 네. 여기서 GT 라인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GT. 이 제네시스 라인 중에 지금 아, 제네시스가 아니죠. EV6 중에 제네 그 이 지금 GT 화면으로 나와요? 아니요. 아니. 아, 따로. 제 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다 화면은 저희 얼굴이 나오고 있죠. EV6 중에 그 GT 라인을 소개시켜 줘서 네. 21 예, 그 나오고 있어요.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아, 초상의 화면을 좀 비춰 드릴까요? 거기에 21인치 퍼포먼스 휠이 장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최상급 라인에는 바퀴도 커요. 휠도 커요. 거기에 21인치 GT 라인에 그 들어간 거는 미쉐린이에요. 미쉐린이고 그 아래 20인치에 들어간 건 컨티넨탈이고요. 19인치짜리에 넥센 타이어랑 금호 타이어가 들어갔어요. 여기서 EV6에서. 그래서 넥센 타이어랑 금호 타이어를 EV6 관련주로 보시면 돼요. 넥센 타이어, 금호 타이어 지금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죠. 네, 바닥을 엄청나게 기고 있다가 이제서야 조금 올라왔어요. 네, 최근에 증권사에서도 호평이 나오고 보고서들도 꾸준히 나오고 분명히 좀 눈에 띄는 그 행보들은 있는 것 같아요. 부품주 중에 네. 가장 늦게 움직이고 있는 게 타이어예요, 지금. 그 넥센 타이어, 금호 타이어를 제외하고도 동화 타이어도 마찬가지고 금호 타이어도 마찬가지고 네. 밑바닥에서 지금 다 금호 타이어 지금 했죠. 넥센, 금호, 동화 타이어 다 그림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중에 넥센이랑 금호는 EV6 라인에 19인치 라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타이어는 최근에 좀 엄청 급하게 올랐어요. 네, 뒤늦게 이제 올랐죠. 엄청 뭐, 금호 타이어도 지난 금요일 날 급등했고 두 자릿수 올랐고요. 왜냐하면 만도나 네.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나 이런 거 다 현대기아처럼 갈 때 타이어는 죽어도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타이어는 이번 연도 들어와서야 이제야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야. 그래서 후발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력이 더 있어요, 그래서? 네, 오른 폭은 가장 적어서 위치 에너지는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현대공업은 이 그 EV6의 암레스트랑 헤드레스트 이게 그림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 이제 운전석에 앉았을 때 그 콘솔 박스에 팔걸이 이게 팔 올려놓고 운전하시죠. 약간 허세 부릴 때도 이렇게 운전하시고 그 팔걸이 그게 암레스트, 그 헤드레스트는 여기. 아, 네, 네. 그거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시트 백 아세이 공급 이걸 해요. 근데 시트 백 아세이는 좀 수정할게요. 아세이가 제가 일부러 말한 거예요. 아세이가 일본 용어예요. 왜냐면 공업사 가면은 일본에서 자동차 기술을 처음에 우리가 들여왔기 때문에 일본 용어가 너무 많아요. 뭐 네. 빠꾸부터 시작해서 저 이거는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바꾸자고. 또 아세이 이런 용어들이 아직도 다 쓰이고 있어요. 근데 아세이는 영어로 어셈블리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백 아세이, 시트 백 아세이라고 하는데 네. 시트 백 어셈블리로 좀 이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시트 백 그 뒤에 붙어 있는 네. 어셈블리가 어떤 집합체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 조립체예요. 그 시트 뒤에 붙어 있는 옛날에 뭐 뭔지 고속도로 전도 끼고 그거 있잖아요. 그물 달려 있는 거. 그물 달려 있는데 붙어 있는 플라스틱 판 있죠. 그게 시트 백 어셈블리예요. 네. 요즘에는 고속도로 전도가 없으니까 네. 다른 걸 넣죠. 뭐 이 뒤에 애들이 보는 책이나 이런 걸 넣겠죠. 그 네. 그물망이 하나 달려 있잖아요. 이쪽에는 네. 달려 있지 않나요? 네. 뒷좌석에 그물망이 하나 달려 있어서 뒤에 사람이 거의 다 뭐 쓰레기도 버리고 넣잖아요. 그물망 네. 하나 달려 있잖아요. 등받이 뒤에. 아, 그게 요즘 차도 나온 그물망이 아니라 그물망 있을 아 뭔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주머니. 그물망 주머니 막 거기 불껍질 까서 아, 버리고 막. 거의 네. 뭐 기차 탈거나 네, 기차 탈 때 그런 있는 거 있죠. 때 그물망이 근데 그거 달려 있는 등받이 아 무슨 얘기? 네. 이제 알았습니다. 그 등받이 그 플라스틱이 있어야지 충격을 더 흡수해 줘요. 받침 때 네. 등으로 치면은 받침 때 그 우리 뭐 소년재 씨가 선전하는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의자의 그 등받이 같은 건데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암레스트, 헤드레스트, 시트백 어셈블리 네. 요거를 현대공업이 EV6에 공급한다고 소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떴고요. 미리 떴는데 지금 보시면 1, 2, 3, 4, 5, 6, 7, 8. 자, 8개월 횡보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냐면 현대 공업이요. 네. 뭐냐면 일단 올랐어. 일단 올랐는데 여기 2020년 9월 10월이죠. 9월 10월 달에 거래량을 엄청 폭발시키면서 딱 올랐다가 지금 8개월을 횡보하고 있는데 잘 보면은 거의 거래량을 바짝 죽이면서 여기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10개월 선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이럴 때 만약에 10개월 선이 무너지지 않고 여기서 박스권 돌파가 나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게 상승 N자가 나오면서 2차 랠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현대공업이 이런 차트는 일단 그리고 EV6의 그 재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테마로 올랐을까 한번 그럼 재무제표도 뜯어보죠. 이거 보시면 2020년에 2019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증가 폭을 봐봐요. 34억에서 127억이 됐어요. 지금 2020년에 영업이익이 4배가 늘었어요. 지금 그리고 2018년에 바닥 찍고 완전히 턴어라운드하는 V자형 지금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2021년은 2016년에 기록했던 영업이익 돌파는 거의 확실시 돼 보이고요. 분기 지금 2021년 1분기까지 나와 있네요. 1분기가 38억으로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 아 이거 나왔네요. 1, 2, 3월 지금 마감됐죠. 38억을 찍었는데 2020년 3월 달 영업이익 21억이었거든요. 지금 1분기 실적이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 이미 2배가량 나왔잖아요. 이게. 그렇죠? 2배가량 나왔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6월, 9월, 12월로 갈수록 증가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얘네 영업이익이. 그러면은 3, 6, 9, 12 기대가 되잖아요. 더. 여기서. 그러니까 실적도 기대가 되는데 기술적 모습도 좋아요. 그래서 EV6, 지금 암레스트, 헤드레스트, 시트백, 에셈블리 이게 그 이게 없으면은 이게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전기로 가건 뭘 가건 의자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의자가. 일단 의자가 있어야 팔걸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완전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공업도 좀 노려볼만 하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SL인데요. 네. SL은 가장 많이 올라서 맨 밑에 빼놨어요. 이건 그냥 SL은 현대 기아자동차의 눈. 눈은 얘가 그냥 다 박는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L이 아이오닉 5 EV6 LED 램프 이게 납품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SL은 좀 많이 올라서 아까 그 현대공업이 어느 시점 갔냐면 이런 시점 갔거든요. 여기 똑같이 나타났죠. 비슷하네요. 이거 보고 그러니까 뭐 똑같이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봐봐요. SL도 봐봐요. 거래량이 엄청 붙으면서 떴다가 네, 4개월을 횡보하다가 네. 그렇죠? 거래량이 줄으면서 횡보하다가 10개월 선이 올라오는 그 시점에서 예. 여기서 2차 랠리가 나오면서 박스권 돌파해서 3만 원으로 날아가 버렸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현대공업도.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림상으로는. 제2의 SL이 현대공업이다? 물론 그 담당하고 있는 부품하고 위치도 다 다르고 실적의 크기 자체가 다르지만 영업이익 얘는 세 자릿수고 현대공업은 두 자릿수예요. 작아요. 그런 건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SL은 뭐 실적이 엄청난 실적을 지금 찍고 있거든요. 지금 예상치도 지금 작년 예상치를 엄청 상회하는 거를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파란색으로 한 게 이제 컨센서스거든요. 파란색으로 쳐져 있는 게 6, 9, 12 증권사에서 내놓은 그 평균을 합의된 평균치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568억이라는 2021년 1분기에 이 영업이익 실적이 작년 그 1분기에 307억이었거든요. 이것도 거의 2배 가까이 나와버렸잖아요. 지금 벌써.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부품주가 실적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서 우리 EV6 여기 관련주들을 하면 좀 기아를 사는 것보다 네.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물론 대형주가 지금 워낙 안 가서 기아도 갈 시점이긴 한데 네, 부품주가 네 부품주가 조금 네 수익률이 더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부품주 중에서 가장 매력 있게 보시는 거 뭐예요? 일단은 안 오른 덜 오른 것부터 지금 약간 그런 순서대로 한 거거든요. 네 LS부터 트루인 그다음 타이어 종목 현대공업 SL 가장 많이 오른 거를 맨 마지막에 했어요. 사실 위치 에너지가 낮은 게 조금 더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지금 잘 가는 게 더 가버릴 수도 있죠. SL 같은 게 더 가버릴 수도 있는데 좀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발빠르게 좀 수익을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은 현대공업 그리고 좀 안전하게 하고 싶으신 분은 LS나 트루인 그다음 타이어
이런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나는 대형주가 좋다. 기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셨어요. 형보다 아우다, 기아가 좋다. 그리고 부품주 중에서도 현대공업을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서 타 방송 뭐 어디서든 모두 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의 의견이 가장 유익했습니다.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네, 팔이 안으로 굽은 건 아닐까요? 네.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